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동문서 마지막이 될 텐데요.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가 봐줄 부분은 이제 관용적 표현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동명사라는 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동명사 자체에서 동명사 자체를 이제 놓고서 우리가 보는 거지 그 다른 이제 단어들이 있겠죠. 그죠? 다른 단어들과 함께 쓰여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제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수거처럼 좀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아두시고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줘야 될게 이제 on ing라는 애가 될 텐데요. 이 on ing 형태에서는요, 그 의미상으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요런 형태로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절로서 우리가 좀 봐주셔야 됩니다. 문장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on이라는 애가 나왔다. 그 다음에 그 뒤에 ing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지금 듣자마자가 되겠죠. 그죠? 뭘 듣자마자? 뉴스를 듣자마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 형태는 반드시 문장 형태로 sv 형태. 그죠? 주어와 동사가 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녀가 떠났죠. 그죠? 출발했죠. for home. 집으로, 그죠? 고향으로 출발했자. 그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뭐 고향으로 갔다. 뭐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on seeing me라는 애가 나왔죠? 똑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on 앞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ing가 나왔다. 그러면 뭐뭐 떠올려야 된다? 뭐뭐 하자마자라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것을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미상으로 그래서 on seeing me 했으니까 보자마자가 되겠죠? 누구를? 나를, 그죠? 나를 보자마자. 그래서 그 뒤에 똑같이 절 형태가, 그죠?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주어,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자마자 그녀는 도망간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 줄수 있다. 자, 그 다음 거, go on ing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keep on ing라는 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o on과 keep on 뒤에는 ing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they went on rapping at me라고 했을 경우에 주어, 동사가 되겠죠? on이라는 애가 지금 나왔습니다. go 다음에 on 나왔는데 ing 형태가 나와서 지금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계속 나를 보고 웃었다. 그죠? laugh at 하면은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laugh at 하면은. 그래서 그들이 계속 해서 나를 보고서 비웃었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go on ing. 밑에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he kept on smoking all the time 했을 때 마찬가지로 kept가 나오고 그 다음에 on. 다음에 ing가 나왔다. 이랬을 경우에 똑같이 위에 것처럼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죠? 그래서 하루 all the time 하면은 계속해서 네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네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 거죠, 그가. 그죠? 오케이. 자, on이라는 애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알아주실 거는 전치사라는 애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반드시 ing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그죠? on 다음에 to smoke, to rap. 그다음에 아니면 on 다음에 rap. 그냥 smoke 나오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동사 나오면 안 되고요. ing 형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다음 거. bbg라는 애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ing가 나옵니다. 근데 bbg 사이에는 in이 생략돼 있다라고 봐주셔도 돼요. 그래서 in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she was busy라고 했을 때그 뒤에 거 busy 뒤에 ing가 뭘 나타내냐면은 원인에 대한 거, 그죠? 원인에 대한 거를 나타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녀가 바빴는데, 바쁜 원인이 뭐였다? answering the phone call. 전화를 받느라 바빴던 거죠. 그죠? 뭐뭐 하느라. 원인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앞에, ing 앞에는 in이라는 애를 집어넣어도 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안 써서 쓰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mother is busy cooking. 자. 어머니가 is busy, be busy가 지금 나와있죠. 그죠? 그 다음에 cooking ing 형태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cooking이라는 애가 원인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원인을 하느라고, 요리를 하느라고 be busy, 바쁘시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될 거네요. 자, 그 다음 거.
자, worth ing라는 애가 지금 있는데요. 그죠?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죠?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자, ing 뒤에 나왔을 경우에는, ing 자체가 좀 어떤 수동의 의미로서 좀 쓰인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This book is worth. 이 책은 가치가 있는데, 읽을 가치가 있다라는 뜻인데, 그죠? 원래는 read라는 애는, reading이라는 애는 지금 누가 리딩하는 거야?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This book이 리딩을 하는 것처럼 지금 쓰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worth being read, 뭐, 요 형태로 써주는 게더 맞을 것 같긴 하지만, worth라는 애 뒤에서는 그냥 ing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ing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worth 다음에는 ing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물론 이제 worth 다음에 다른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it is no use ing. 그 다음에 it is no good ing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it is no use. 뭐뭐 하는 것은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ing 하는 것이 뭐다? no use 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거 it is no good.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ing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 지금 it is no use trying to excuse yourself. excuse라는 애는 변명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it is no use 뭐뭐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소용없어요. 뭐가 소용없죠? trying to excuse 뭐 try to는 뭐였습니까? try to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였죠. 그죠? 예, 그냥 한번 해보다가 아니라 뭐뭐 하려고 애쓰다였어요. 그죠? 뭐뭐 하려고 애쓰는데 뭐에 대해서 excuse yourself, 당신 스스로 excuse 변명하는 것, 그죠? 변명하려고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됐죠? 그 다음 거, it is no use. 그 다음에 crying over spilt milk라는 애도 마찬가지겠네요. it is no use. 필요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crying 우는 것에 대해서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뭐 어떤 걸 spilt milk 엎지르다라는 뜻이죠. spilt 하면은 그죠? 그래서 우유를 엎지르고 그다음에 소용이 울어봤자 소용이 없겠다. 이 정도만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일거양간 고치다 뭐 이런 말과 좀 비슷한 말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다음 거 there is no ing라는 애가 있습니다. There is no ing. 위에 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위에 거는 no is, it is no use ing지만 밑에 거는 there is 형태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랬을 경우에 there is no 했을 경우에는 불가능의 의미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there is no staying 하면은 staying 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그죠? 하는 것이 뭐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집에 있는 것이, 집에 있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In this environment, 이렇게 맑은 날씨에. 그죠? 어떻게 이런 집에, 이런 날씨에 집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There is no ing.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cannot help ing. 자,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문이죠. 그죠? cannot help 다음에 그 뒤에 ing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구문이 되겠죠. 그죠? ing 형태가 또 뒤에 help 뒤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help라는 애는 그 뒤에 이제 to 부정사 같은 애들을 목적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라고 봐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구문상으로 그렇게 쓰이는 애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they could not help running out of the house라고 했을 경우에 그들이 cannot 나왔죠? cannot 그다음에 help까지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ing 형태가 나왔으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뭘 하지 않을 수 없죠? running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ing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달려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봐줄게.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것도 외워버리셔야 돼요. 그냥 복잡한 얘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죠? 말할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외우시지 말고 이렇게 알아두셔도 돼요. It goes 그것이 가는 거죠. 뭘 가죠? 말 없이 그죠? 말하는 것 없이 그것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다 돼. 이런 얘기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맞죠? that 뒤에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얘기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health is more precious. 건강이 more precious. 훨씬 중요한 거죠. 누구보다? than wealth. 부보다. 자, 재산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it goes. 당연히 가는 거죠. 당연히 가는 거야. 뭐보다? 어떤 것에 대해서?
without saying 말하지 않고 그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야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거 feel like ing라는 애가 있습니다. feel like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ing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냥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죠? want의 의미와 비슷하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I don't feel like.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Having dinner now. 지금 밥 먹고 싶지가 않아요. Feel like 뒤에는 having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다. 오케이.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 make a point of ing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의미상으로 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Make a point. 자, 포인트를 뭐 만드는 거다.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애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ing 뒤에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보통이야. 일반적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He makes a point of jogging. 자, makes a point of jogging. 조깅 하는 것이 되게 그렇다. 그죠? 보통 그렇다. 그죠? 보통 조깅을 하죠. 언제? For an hour every morning. 매일매일 한 시간씩. 그죠? 매일 아침 한 시간씩 조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이다. 자, 그 다음 거, on the point of ing. 자, 얘는 make a point, 똑같이 point로 나오는 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point가 나왔다라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make가 앞에 있으면은 뭐뭐 하는 것이 보통인 거고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on the point가 나오면은, 막 뭐뭐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he was on the point of breathing 이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어떤 포인트에 와 있는 거죠. 그죠? on the point 하면은 어떤 지점이란 뜻이에요. 어떤 지점, on the point. 그죠? 그래서 ing 하려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breathing his rest. his rest. rest는 마지막이죠. 그의 마지막. 숨. breathing. 그죠? 자, 마지막 숨에 대해서 마지막 지점에 와 있는 거니까 막, 뭐,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make a point of 하고는 좀 틀리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make a point of ing, on the point of ing. 틀리다. make a point of ing는 일반적인 예들을 나타내준다. 근데, on the point of ing는 막, 뭐, 하려고 하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애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거, above ing도, 약간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above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뭐 위에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은, ing 위에 뭐 이런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결코 뭐뭐 하지 않을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요. 아시겠죠? 자, 한번 봐볼까요? My brother is above telling a lie. is above. 뭐뭐 위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telling a lie. 거짓말을 말하는 것에 위에 있다. 자,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것에 훨씬 위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결코 뭐뭐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부정어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요 부정어 부분 파트에서 그 부정어를 좀더더 강조해 주는 거죠. not이라는 애 있죠. 그죠? not이라는 애를 더 강조해 주는 애로 우리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게, not without ing라는 애가 있을 텐데, 요것도 되게 좀 복잡한 구문 같은데, 자주 쓰이는 애기 때문에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말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He never speaks. 그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 without smiling. 웃지 않고서. 자, 이거를 거꾸로 의역을 해보셔야 되죠. 그죠? 그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웃지 않고서. 그 얘기는 뭐예요? 말할 때는? 언제나 웃는다라는 얘기죠. 그죠? 맞죠? 그래서 뭐뭐 하면 반드시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He never speaks. 그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without smiling. 말을 웃지 않고서. 그죠? 웃지 않고서 절대로 말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언제나 웃으면서 말을 한다는 얘기를 거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뭐뭐 하기만 하면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서 not without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not without 구문. 그죠? not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without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ing 형태가 나와서 의미상으로 하기만 하면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서 쓰일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거 will be to ing. will be to ing. 자, 이랬을 경우에 a view라는 애가 어떤 시점이죠. 그죠? 어떤 시점을 가지고 with a view 했으니까 어떤 시점 관점을 가지고 ing 뒤에 거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뒤에 거를 하다라는 뜻이니까 의미상으로 뭐뭐 할 의도로, 뭐뭐 할 목적으로라는 의미로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they built another factory. 자, 그들이 another factory를 built 만드는 거죠. 그죠? 다른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죠? with a view to 어떤 관점에서 increasing the output, increasing
증가시킬 관점에서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증가시킬 관점에서 아웃풋 생산량이 되겠네요. 자, 생산량을 증가시킬 그런 관점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또 다른 공정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할 의도로라는 거죠. 그러한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With a view to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에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가 하나 look forward to ing.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문이네요. 그죠? look이라는 애가 나오고 forward가 나왔을 경우에 to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to 다음에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이 to 부정사라고 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with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will be you to 그다음에 look forward to라는 애가 나오게 되는데 이 to가 나오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to 부정사라고 생각해서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to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명사. 그래서 동명사라는 애, 그죠? ing가 나오는 게더 옳습니다. 그래서 얘 한번 봐보세요. I'm looking forward to. 근데 누가 나왔다? to 부정사 here가 아니라 hearing이라는 애가 나와 있다라고, 그죠? 위에서 지금 to 다음에 increasing이라는 애가 나온 것처럼 똑같이 hearing이라는 애가 나왔다라고 알아두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be looking forward to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look forward, look이라는 애는 보는 거죠. forward는 미래를 보는 거죠, 그죠? 맞죠? 근데 here라는 것에 대해서 앞을 보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 to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다라는 얘기,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써 쓰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당신에게서 어떤 소식을 듣는 것을 기대한다, 그죠? 예상한다, 좋아한다, 바라고 있다 이런 의미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거로 이제 be used to ing가 있네요. 자, 이것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애인데 똑같이 to라는 애는 지금 위에 거 look for to와 will be you to에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to 다음에는 ing가 나옵니다. 그죠?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be used to 나온 다음에 동사 동명사가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뭐 하는 데 익숙하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통은 우리 be used to ing를 어떤 거랑 많이 헷갈리시냐면은 be 동사를 이렇게 빼놓고서 used to라고 썼을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이럴 경우에 그냥 used to가 나오면은 뭐뭐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어떤 습관을 나타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be 동사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로 익숙하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getting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의미로써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would you mind ing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죠? 뭐뭐 해주시겠습니까라는 뜻이에요. ing 뒤에 거 해주실래요?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했을 경우에 opening the window 창문을 열어주는 것을 would you mind 괜찮습니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would you mind 자체가 원래 mind라는 애가 원래는 꺼리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애거든요. 뭐 싫어하냐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 would you mind 그러한 마음이 있냐 이런 얘기도 있죠. 당신 뭐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ing에 대해서, 그죠? ing에 대해서 그럴 할수 있는 마음이 있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opening the window 창문을 여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동명사라는 애는 굉장히 좀 용법이 다양합니다. 그죠? 하나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실 필요도 있고요. 외울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알아주실 거는 예, 지금 본것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애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to라는 애 뒤에서 동명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이런 애들이 동명사 이 구문 용법 자체 내에서 관용적 표현 자체 내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to 뒤에서 나오는 ing 형태 요거는 실수를 절대로 하지 마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동명사 관용적 표현까지 다 됐고요. 지금 다섯 강의 마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동명사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10 6강 자체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분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분사도 이제 다섯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